오늘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경제 일정들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쪽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휴장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독일, 프랑스, 영국, 홍콩까지 지금 휴장을 앞두고 좀 관망세가 나타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지금 대외 변수에 대한 영향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만큼 오늘 이제 국내 재료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한국에 대한 경제 일정들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태양절 110주년을 맞이해서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이 도발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실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과거에도 휴일이나 기념일을 이용해서 도발을 한 만큼 이번에 110주년입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미국의 입장들 나오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게임 쪽에서는요. 넥슨 GT와 넷게임즈가 지난달에 합병을 했죠. 그래서 넥슨 게임즈로 새롭게 탄생을 했습니다. 자, 지금 상호 변경 이후에 오늘 변경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장을 할 경우에 한 1조에 달하는 지금 시총 1조에 꽤 큰 대형 게임사로 탄생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요즘 게임주들은 가치 움직임을 보인다기보다는 이렇게 개별 호재성 재료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함께 재료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